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공매도 이후에도, 공매도 금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시장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왜 공매도 금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빠지는가에 대한 부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 그러면 과연 이렇게 빠지는 시장이 언제쯤 다시 한번 더 오를 수 있을 것인가도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오르면, 어떤 주식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이상로의 빨간 주식 유튜브가 올라와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매일 오후 1시 30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를 전달해 드리고 있고, 이상로의 텐텐베거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까요. 많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로의 빨간 주식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추천주까지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승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주도주를 매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주도주를 반드시 알고 함께 매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들 많이들 보시고 구독하기,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면 더욱더 분발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내용들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냥 말로써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좀더 집약되고 그리고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릴 것인가 생각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 자, 우선은 지금 코스피 코스닥 투자 전략을 한번 같이 봐야 될것 같아요.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이 공매도 금지가 이루어졌으면 이제 안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만의 해석으로 한번 시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과거에 공매도를 했을 때에 대한 사례를 한번 드려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한번 같이 보면 우선 봐야 되는 것이 2011년도 미국이 이제 신용등급 강등이 되었을 때 8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공매도에 대한 부분을 이제 금지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8월 10일 날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될수 있고, 자, 마찬가지로 최근에 2020년도 3월 16일 날도 이제 공매도 금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주식이 상당히 빠졌기 때문에 이런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하게 됐는데, 자, 이 둔화를 한번 같이 우리가 주가 추이를 과거를 통해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우선은 이제 우리가 2011년도 8월 16일이었죠. 8월 10일, 8월 10일, 2011년도 돌아가서 보면, 2011년도 8월 10일, 8월 10일이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공매도 금지를 이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는 오히려 그 다음날 마이너스 4% 빠졌어요. 물론 이제 글로벌 분위기 자체가 그때도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시작 갭 하락이 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과정들이었고, 2011년도 8월 10일, 자, 그 다음날 이제 주가는 빠지면서 움직임이 나타났고,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또다시 한번더 바닥을 좀 다지는 하락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18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하방에 대한 부분도 없진 않았다는 거지. 우리가 착각들을 하시는 것이 공매도 금지가 주가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이거 이제 똑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부 상승은 하는 거지만 공매도 금지가 나옴으로써 하락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매도에 대한 물량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상황들에 대한 부분 자체는 있었지만, 우리가 크게 놓고 보면 공매도 금지를 하고 난 다음에 주가는 그 자리를 바닥권역으로 해서 움직임이 이렇게 들어올리는 양상들이 나타났었던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리가 2020년도 3월 16일 날이었는데, 3월 16일 날도 공매도 금지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자, 그 이후로 그 다음날 이제 갭 하락이 뜨면서 거기에서 이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동안 바닥을 다시 한번 더
다지는 움직임이 드러났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공매도 금지를 시행했던 날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를 밟고 증시는 급격하게 끌어올리면서 3,300포인트까지 보내는 양상들이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지금의 현재 공매도 금지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금의 이제 공매도 금지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날 갑작스럽게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 것은 수급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외국인들은 11월 2일부터 매수로 돌아섰던 부분이었어요. 자, 11월 2일이면 여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를 미리 쳐놨는데, 자, 여기에서 갭이 붙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날도 갭이 붙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또다시 갭이 붙는 상황에서 끌어올리는 양상이었습니다. 우리가 거래량의 바닥이 주가의 바닥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 거래량의 바닥은 언제였냐? 자, 11월 1일 날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스닥을 보더라도 코스닥에서에 대한 거래량에 대한 바닥은 11월 1일이었습니다. 똑같이 갭을 띄우고 올라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앞서서 봤던 날들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더 되돌려 본다면, 자, 코스피 차트로 돌려 가지고 크게 놓고 돌려 본다면, 자, 8월 10일 날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이었고, 자, 2020년도 3월 16일, 자, 2020년도 3월 16일 같은 경우에도 날짜로 본다면, 이때가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 날 장 끝나고 이제 결정이 되고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그 이후로 이제 지금 하락이 나타났던 부분이었는데, 자,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지금 8월 10일도 그렇고 3월 16일도 그렇고 하락하는 도중에 공매도 금지가 나왔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도중에 공매도 금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갑작스럽게 발표가 된 거라고 하더라도 앞서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정말 아무도 몰랐을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대신 뉴스화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겠지만 쉬쉬하면서도 이미 알 사람들은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매도 금지할 수 있다는 얘기가 그 전부터 조금씩 돌기는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주가에도 반영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인 즉슨 또 오늘 뉴스에 나오는 것 보면 모 국회의원은 이날 또 매도하는 모습도 나왔거든요. 잡혔단 말이에요. 그 말인 즉슨 이미 어느 정도에 대한 정보적인 부분 자체가 존재를 했고, 외국인들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미 매수가 일부 들어오는 양상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에 대한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 조정파가 이게 하락파로 바뀌었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힘들다고 봐요. 오히려 갭을 통해서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을 본다면 현재 추세에 대한 부분에서 조정이 현재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바닥에 대한 포인트가 2273포인트였고 한 번에 반등이 나왔던 포인트가 2502포인트인데 그에 따른 변동 포인트를 우리가 주가 반등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본다면 나올 수 있는 게 2415에서 2360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2415, 자, 2415가 여기 요 자리고, 그 밑에 자 2360이겠죠. 2360. 그럼 2360이, 자, 여기 요 정도 선 되거든요. 그럼 현재 앞에서 봤던 이 갭. 세 번의 갭이 이루어졌을 때 한 개는 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갭에 대한 부분 자체는 메꾸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로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안 메꾸고 가면 가장 베스트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변곡점에 대한 부분이 11월 달에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말씀드릴게요. 그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건전한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추세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의심하지 말자. 여전히 우상향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10월 31일 날도
10월 30일도 그렇고 2차 전지를 매수하셔도 된다. 오르기 전에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튀었을 때부터는 매수에 대한 의견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의견을 안 드린 겁니다. 자,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길게 들어가거나 이런 분들은 밑에서 사도 상관없지만 지금 현재 구간 자체에서는 길게 보다는 우리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도 많이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지금 현재 큰 그림 안에서 보면 바닥에 대한 부분이 반도체는 9월달 바닥에 대한 구간을 찍고 난 다음에 두 달 동안 랠리를 펼쳤고 그러면 이제 고점을 돌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자리고 AI나 로봇이라든지 또는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 10월달에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은 10월달, 11월, 12월달까지는 좀 더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현재 구간 자체에서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것은 건전한 조정에 대한 일환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지수가 이렇게 좀 빠지다 보니까 언론에서에 대한 분위기도 그렇고 그리고 일부 뭐 토론방 이런 데서에 대한 분위기도 그렇고 상당히 또다시 시장을 안 좋게 비하하거나 종목군들을 비하하는 얘기들이 대단히 많이 나와요. 그런 거 일일이 다 어떻게 하자? 듣지 말자. 신경 쓸 필요 전혀 없다. 어차피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 극히 소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본조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 생각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주위의 말 신경 쓰지 마시고 이대로 가면 됩니다. 자, 제가 한국경제TV 1등입니다. 그죠? 저보다 잘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주도주를 명확하게 잡아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제가 보는 방법으로는 시장은 건전한 조정은 일부 넣을 수 있지만 추세가 깨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공매도 금지에 대한 정책을 쓴 것을 우리가 지금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결코 이게 작은 정책이 아니에요. 상당히 큰 정책입니다. 작년에 주가가 빠졌을 때는 신용에 대한 부분 자체를 범위를 늘려줬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신용을 더 많이 쓰게 되는 역효과가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공매도 금지는 상당히 큰 정책입니다. 그 부분을 저는 좀 더 본질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매도 금지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대단히 큰 정책이다 라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봐야 되는 것이 그러면 대표님 지금 앞으로 주요 변곡점과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우선은 봐야 되는 첫 번째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주요 변곡점이 일단 11월 8일입니다. 자 11월 8일이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장에 대한 큰 변동성을 주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것이 11월 14일 자 11월 14일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 CPI가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까지도 미국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고환율 자 고금리 자 고금리 고물가에 대한 부담감을 시장은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환율을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고 보더라도 최근까지 시장이 미국 시장이 하락했던 가장 큰 이유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길 것이냐 안 넘길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금리 자체는 4.5%, 4.6%까지 10년물이 빠지면서 우려감 자체가 완화돼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가장 큰 숙제였던 금리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문제가 뭐냐면 물가라는 거죠. 자, 우리가 CPI가 발표되기 전에 유가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유가가 한 달 전 또는 한 달 반 전에 대한 유가가 현재 CPI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달 반 전에 유가 자체가 얼마였냐면 자, 유가에 대한 흐름을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TI 유가를 체크를 한번 해본다면, 자, 지금 9월달, 10월달 자리 자체가 바로 고점이었고, 90달러, 95달러 움직임이 나타냈고, 9월 말부터 시작해서 유가가 빠지기 시작해서 지금 77달러까지 빠졌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발표되는 CPI가 좋게 나올 수 있다, 나쁘게 나올 수 있다. 저는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결국 지금 시장에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 자체도 시장에 대한 발목을 잡는 일부 현상들이 나타났던 부분이었는데, 근데 그것이 해결된다면 우리는 지금 시장 자체를 오히려 좀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저는 봐야 되지 않겠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림이 아까 전에 있었는데, 여기 있네. 자, 미국에 대한 CPI 발표가 11월 14일입니다. 지금 3.7% 정도 예상을, 이전치가 3.7%인데, 요거보다 낮게 나타난다면, 시장은 12월달, 우리 12월 13일날 미국 FOMC 회의거든요. 그때도 금리가 동결되면서 시장은 지금부터 기대감이 상당히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지금 이미 제일 최악의 악재는 지나가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니까, 최악은 벗어났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시장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좀더 주도주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그러면 시장이 우상향하면 시장의 주도주는 뭐가 될 것인가라는 건데, 자, 지금까지에 대한 시장 움직임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잘 나가는 종목이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가 테슬라였고, 자, 그리고 또한 가지가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상승했던 원인이 뭔가요? AI와 로봇 같은 인공지능이 확대되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AI 반도체 칩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AI 반도체 칩에 대한 설계 업체가 엔비디아. 자, 그리고 그래픽 카드 업체가 엔비디아. 그럼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반도체도 필요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공정 장비 업체들이나 또는 이제 OSAT 기업들이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이 최근까지 나타났던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2차 전지라든지 또는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였는데, 최근에 테슬라가 빠지면서 지금 자동차 힘을 조금 받지 못했고, 2차 전지 독자적인 움직임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 CEO가 얘기했던 것이, 현재 고금리가 판매에 영향을 미치면서 나는 지금 현재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이런 고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다시 한번더 동결 또는 인하에 대한 방향이 나타났을 때,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났을 때, 다시 한번더 기술주, 미국의 기술주라고 불리는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은 상당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금리 인상 시기에 원래 안 오르는 기업들이 기술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리 인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금리나 시기가 오고 금리 동결이 이루어진다면 더욱더 강하게 기술주들이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만약에 다시 한번더 금리 동결에 대한 방향으로 시장이 나타난다. 그래서 11월 14일 날 미국 물가 상승률에 대한 발표가 우리의 예상치보다 하향해서 미국이 12월 달에도 금리 동결을 할 것이고 내년에도 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여론이 형성됐을 때, 가장 먼저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뭐냐면,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도 봐야 됩니다.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빠져 있는 종목군들하고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종목군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오늘 게임주들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오늘 게임주들이 반등이 강하게 나왔어요. 최근까지도 계속 저희는 이제 NC소프트에 좀 집중을 했었는데, NC소프트에 대한 반등은 크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히려 이제 크래프톤이라든지 또는 컴투스 홀딩스, 컴투스 홀딩스, 그리고 이제 뭐 위믹스죠. 죄송합니다. 위메이드 관련된 기업들이 또 강하게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지금의 게임주가 좋아서 오른다기보다는 지금은 전반적인 바닥에 대한 순환매 차원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공매도 금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2차전지 강하게 튀었고, 근데 2차전지도 바닥이 언제 찍었다? 10월달에 찍었었거든. 그리고 AI 반도체, AI 로봇도 10월달 바닥을 찍고 강하게 반등이 나왔대. 그리고 지금 반도체주들도 올라왔고, 그러면서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이 순환매가 빠르게도, 오늘 시에 또 특징적인 것은 웹툰 관련주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그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도 다들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은 바닥을 지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는 바닥을 지나가고 다들 바닥을 한 번씩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이 바닥을 확인했던 자리는 깨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된다. 그럼 지금 일단은 바톤을 돌리면서 한 번씩 순환매를 돌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종목이 간다고? 바로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주도주가 다시 간다고 봐요. 오늘 SK하이닉스를 보시면 고점을 돌파를 시도를 하다가 고점을 전일 돌파를 못했고 오늘 다시 한번 시도를 하다가 막고 빠져버렸어요. 자, 때렸다가 빠진 거지 이게 추세가 꺾였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돌파를 시도하다가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여기에 있는 이런 과정들에 대한 지지를 밟고 다시 한번더 돌려내는 움직임이 나온다고 저는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전자도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자, 어때요? 주가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고점까지 올라와서 그 고점에 대한 부분 자체를 막고 빠진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현재 저점 자체는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고점 자체는 옆으로, 뚫지 못한 옆으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결국 큰 그림 안에서 본다면 이거 우리가 이런 삼각수렴에 대한 움직임으로 시장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을 하나씩 체크를 한번 해보신다면, 최근에 이제 주도주 패턴을 볼때 STI. 자, STI도 봐요. 고점에 대한 돌파가 이미 나왔습니다. 고점에 대한 돌파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현재 고점에서 막고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자, 밑에 거래량을 보십시오. 만약에 현재 이 자리 자체가 고점이라면, 꼭지였다면 거래가 더 많이 터졌을 거예요. 근데 거래가 그만큼 안 터졌다는 거는 여기가 꼭지는 아닌가 벼. 자, 마찬가지. PSK홀딩스. 최근 했던 종목만 보겠습니다. 자, PSK홀딩스는 고점을 아쉽게 돌파를 못했습니다. 고점을 막고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자리 자체가 세력이 파고 팔고 나가는 자리였다면 오늘 여기 앞에 있던 거래보다 더 많이 터졌어야 되지. 근데 앞에 있던 자리보다 거래가 어떻다? 지금은 더 많이 터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바닥에 대한 자리를 찍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돌려냈던 자리에 대한 일부 차익매 물은 나왔지만 오히려 하방에 대한 자리를 다시 한번더 견고하게 한번 두들겨 봤다. 여기 맞나요? 이렇게 확인해 봤다. 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자, 이오 테크닉스도 보겠습니다. 자, 이오 테크닉스도 어때요? 지금 보면 한번 꼭지 치고 빠지고 다시 도전 실패, 도전 실패, 도전 실패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작은 꼭지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 얘도 앞에 갭을 이렇게 줬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중간에 이제 우리가 휴식터, 쉼터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대신 이제 고점 자체를 두들겨 보는 거예요. 딱딱딱딱 뚫들고 보는데 안 뚫렸네. 다른 반도체 빠졌네. 그래 다시 한번 얘도 조정 보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힘썸 하다가 돌파할 수 있으니까 오늘에 대한 하락은 큰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 뭐 하나 마이크론. 제가 하나 마이크론 매매를 하지 않았거든요. 대신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뭐 추세 자체는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얘는 이미 뚫었고, 그럼 오사트 기업들 안에서는 이 하나 마이크론이 탑으로 좀 볼 수 있는 그 여건이라고 보고, 뭐 최근에 이제 한미 반도체는 했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뚫고 난 다음에 조정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주가라는 것을 동종 섹터군 안에서 종목군들이 이렇게 이제 움직이다가 못 뚫고 못 올라오고 빠지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게 1번 차트. 자, 2번 차트는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다가 뚫고 조정이 나오는 애가 있고, 어떤 놈은 이렇게 이제 움직이다가 요 자리까지 가다가 조정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1번, 2번, 3번.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약한 놈은 누구냐면 1번은 보면 안 됩니다. 얘는 여기까지 못 올라오는 놈은 약한 놈이에요. 약한 놈입니다. 하지만 2번은 여기 있는 자리를 뚫고 난 다음에 조정이 나오는. 그리고 3번은 여기까지 일부러 여기까지 선을 맞추는 놈. 이 선을 맞출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놈인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반도체 종목군들은 대부분 다 이 1번 패턴은 없다. 대부분 다 2번 아니면 3번이거든. 그러면 이대로 이걸 꼭지 치고 이렇게 빠지는 않는다. 힘이 있다고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반도체 종목분들 매매하시는 분 최근에 대표님이 반도체 한 개, 2차전지 한 개는 들고 가라고 했는데 오늘 조정 나와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단기적으로 반도체가 바닥에 언제 찍었다고? 9월 22일 날 바닥을 찍었고 그때 문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반도체 바닥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쉬어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문제는 또 2차전지입니다. 자, 2차전지가 지금 오늘도 조정폭이 대단히 크게 나타났어요. 우리가 이제 이 2차전지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저희가 이제 10월 27일 기준점 밑으로, 기준점 이하 매수 가능,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저희가 이제 그렇게 보냈던 이유도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는 거고, 대신에 우리가 지금 현재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낙폭가대 이후에 넘어가는 구간인데, 우리가 2차 전지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기적 플랜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조금 더 저렴하게 밑에서 담아줘야지만 여러분들이 버티는 힘이 강해요. 자, 잠시만요. 그러면 요거를 제가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럼 지금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 대한 부분 자체가 10월 27일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바닥에 대한 부분이 이제 드러났고, 그 다음에 단기적인 이제 상승이 나타났지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여기서 추세가 꺾였어요 이렇게 보는 것이 어렵거든. 마찬가지로 여기서 만약에 큰 거래량, 대량 거래량이 동반됐다면 이게 설거지하고 빠지고 나가는 물량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649.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고점을 한번, 단기적인 부분 자체에서 한번 맞고 차익 매물이 지금 나온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단기 차익 매물이 나왔던 거지 우리가 빠져나가는 물량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나갔던 것도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제가 적어놨던 거랑 똑같은 거. 2차 10월 27일 기준점 이하로 장기 투자 가능하다. 지금은, 자, 대표님, 저는 위에서 사고 밑에 또 샀습니다. 자,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지금 현재 이 추세, 여기 이 자리에서 저는 바닥이 형성됐다고 보기 때문에 깨지지 않는다. 자, 에코프로 BM도
얼마 전에 20만 원 밑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까지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올랐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 파동으로 보면 18만 7,600원에 32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26만 9천원, 23만 8천원, 23만 8천원 밴드까지는 아직까지 여유는 있다고 봐야 돼. 그러면 분봉으로 26만 9천원 때 어떤 움직임이 있었느냐? 자, 어때요? 버틸려고 하는 움직임이 존재했었다는 거죠. 그죠? 그것은 만약에 세력이 다 빠져나갔다면 이런 자리에 버티는 힘도 안 나옵니다. 그냥 어차피 없는 주, 여기서 다 털어먹었으니까 그냥 주가는 이렇게 빠져버린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변곡점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든 갖다 붙이려고 한다는 거는 아직까지 밑에 잡아주고 있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격도가 컸기 때문에 갖다 붙이는 그런 양상들이 현재 보이고 있다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정에 대한 부분 자체는 저는 크게 두려워하지 말자.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잖아. 그러면 거기에 따른 건전한 조정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대신에 2차전지의 대장은 뭐다? 양극재와 리튬을 봐야 된다. 거기서 추가적으로 내가 여유가 좀더 있다면 나머지 뭐 우리가 지금 보면 도전재라든지 또 이제 공정장비라든지 그런 부분 자체로 좀더 넓힐 수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양극재와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그렇죠.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보면 1.7% 오늘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어요. 왜냐하면 밑에서 오른 것도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빠진 것도 조금밖에 안 빠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추세는 어떻다? 저는 살아있다고 보고 지금은 두려워할 자리는 아니다.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자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봐야 되는 것이 아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미국이 금리가 동결이 또 이어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 나오면 신재생 에너지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금리라는 것은 이자입니다. 이자가 높아지면 우리가 대출하기 부담되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금리가 높다. 그러면 어이쿠, 야, 이자만큼 내가 사업을 뽑아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10년물 금리가 2%, 3%, 5%까지 올랐어. 야, 내가 지금 현재 돈 빌려가지고 이자 꼬박꼬박 7, 8%씩 낼수 있을까? 그 걱정을 한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신재생 에너지는 신규 투자거든요. 그런데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 자체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근데 금리가 동결되고 금리가 인하되는 사이클이 등장을 한다면, 야, 우리 다시 한번더 신규 투자 한번 해보자. 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바닥의 움직임을 보이고 난데 돌려내는 기업들이, 자, 하나 솔루션 잠깐 볼게요. 자,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하나 큐셀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까지 주가가 어떻게 빠졌어요? 우장창 빠졌습니다. 왜 이렇게 빠졌습니까? 앞서 얘기했던 대로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이런 에너지 관련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에게는 취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꾸준하게 빠져서 내려왔는데, 자, 지금 단기적인 바닥 신호가 나올 때마다 단기적인 반등 자체는 붙였지만, 이 반등 자체가 힘이 어떻다? 아직 없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자리는 우리가 주봉으로 보면 크게 놓고 보시면 앞서서 뽑아내기 시작했던 자리까지 내려와 있는 거죠. 지금 물론 차트가 뭐다 그렇게 형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NC소프트 월봉을 보시면 앞서 지금 2016년도 바닥에서 돌아날 때 여기 요런 자리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 대한 부분을 현재 돌려내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하나솔루션의 이게 주봉, 지금 여기 요 자리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여기에서 지금 돌려내는 흐름이에요. 월봉에 지금 바닥 신호가 들어왔다고요. 그 주봉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돌려내고 있는 흐름이라.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CS 윈드
CS 윈드도 보시면 지금 앞에서 드러났던 다중바닥에 대한 형태의 자리를 다시 한번 더 밟아주는 자리,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갖다 붙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자회사 CS 베어링, 저는 개인적으로 CS 베어링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빠졌지만 이때 8월달에 올랐던 것도 그때 뭐 금리 동결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 많았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이 나오면서 주가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여기서도 바닥은 드러났지 않나 라고 봅니다. SKD&D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 일부 조정은 넣었지만 하반 경기성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도 다르게 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함께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I 뭐 지금 로봇주들도 오늘 일부 조정은 나왔지만 여전히 10월달 바닥 이후 지금 11월달, 12월달까지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자리라 보고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꾸준히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한 개가 이제 화장품이었어요. 화장품이 일정주기 때문에 일정 관련된 부분은 배신하지 않는데 제가 그래서 어제도 방송에서 화장품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늘 이제 클리오가 이제 크게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클리오뿐만이 아니고 지금 보면 이제 대형주로 본다면 이제 LG생활건강 이런 것들이 현재 바닥에 대한 신호가 들어왔거든. 이것도 조금 더 반등을 좀 붙일 수 있는 자리고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이미 많이 올랐어요. 이미 많이 올랐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장기평을 돌파를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 매수가 들어가기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모레퍼시픽을 살것 같으면 포지션이 조금 난해하다. 오히려 대형주는 LG생활건강 쪽으로 오히려 개별주 빠른 시세를 보려면 아모레퍼시픽보다는 앞서 이제 우리가 개별적인 뭐 종목군들, 개별적인 화장품주들이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뭐 지금 보면 뭐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우리가 왜 이름만 화장품인 회사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테마 흐름 자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기업들인데 이런 쪽이 흐름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될것 같고 뭐 지금은 이제 우리는 클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더갈 거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실적 얘기가 나오면서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좀 나오는데 최근에 자동차주도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도 실적 얘기 나오면서 4분기 성수기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흐름을 좀더볼수 있는 자리. 그리고 또한 가지 봐야 되는 의료기기 쪽이에요. 지금 보면 요번에 클래시스 우리가 의료기기계의 삼성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클래시스가 상당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실적 나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안에 내용을 보면 매출액도 크게 늘었고 영업이익도 크게 느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매출액이 늘었다는 것은 캐파가 커지고 있다는 거니까 다른 여타의 지금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도 실적을 조금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러면 이제 제시스 메디칼이라든지 또는 지금 이제 비올이 조금 가벼우니까 좀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비올 같은 경우도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자리고, 조금은 우리가 조금 더 잡스럽게 보면 이제 오스테오닉 이런 기업들 지금 이제 오늘 의미 있는 자리를 좀 돌파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루트로닉의 대안이 또될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이루다 같은 것들도 최근에 이제 장기평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돌파가 나오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60선까지 조금 갖다 붙일 수 있는 단기적으로 그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하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적이 나오면 반드시 또 이슈가 함께 되는 것이 최근에는 또그 전력 설비 관련 효성중공업이나 그죠? 이런 것들도 흐름 자체는 좀더 이어갈 수 있는 흐름 앞에서 이제 돌파에 대한 신호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한번더좀 뽑아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일진전기나 재룡전기 이런 것들도 오늘은 이제 맞고 빠졌지만 그래도 이제 전고점까지에 대한 랠리가 좀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술주 안에서 최근에 조금 잠잠한 종목군들이 보면 이제 자율주행이 조금 잠잠해요. 근데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움직임 자체 조금씩 다 바뀌고 있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도 저는 바닥을 좀 형성했다 보거든요. 테슬라에 관련된 키워드 중에 한 개가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테슬라도 이제 주봉을 잠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주봉상에서 바닥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공개방송 때도 요 얘기를 드렸었는데, 앞에서도 보면 테슬라가 바닥에 대한 신호가 나올 때마다 이제 강한 반등세를 지금까지 붙여왔었거든요. 여기, 요때 빼고는 항상 보면 바닥 신호 나오고 반등을 붙여왔잖아요. 이번에도 바닥 신호를 나오고 지금 반등을 붙이다 보니까 일시적인 하락이 나왔다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돌려내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미국 주식 내에서, 우리가 태양광이라는 풍력 관련주들이 신저가를 깨고 내려갑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긴 시간을 좀 본다면 접근을 해볼 수 있거든. 왜냐? 미국이 계속 금리 인상을 할건 아니란 말이야.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로 넘어가는 타이밍에는 이미 주가는 올랐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빠질 때 그런 종목군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보면, 공매도 금지인데 왜 빠지는가? 자, 앞에 갭들이 있었고, 이미 어느 정도는 공매도를 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좀 돌았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갭에 대한 메꾸기가 좀 나타나면서 조금 건전한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그럼 주요 본격적으로 언제나 일단 11월 8일 날까지는 큰 변동성을 나타내기 좀 힘들다고 보고, 그리고 다음 주 11월 14일 날이 미국 CPI 발표니까 거기서 시험 성적 잘 받는다면 12월 달까지 상당한 시장은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러면 대표님, 시장의 주도주는 어떤 거 봐야 됩니까? 시장의 주도주도 지금 현재는 앞서서 우리가 주도주로 봤던 반도체나 2차전지, AI 로봇, 자동차 이런 거는 영영 잘 간다. 앞으로도 잘갈수 있다는 거고, 대신에 미국에 대한 금리에 대한 얘기가 이제 동결이나 인하 쪽으로 잡힌다면 신재생 에너지도 반드시 체크하고 보자. 자, 그리고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의료 기기라든지 또는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 그리고 화장품도 11월 24일날 이제 소비가 회복되는 시점이 지금 11월 달입니다. 그 양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이런 화장품주들도 트레이딩 전략으로 볼수 있다. 대표 요즘 이슈되는 빈대나 또는 이제 뭐 동물의약품 이런 것들 어떻게 대응하나요? 그런 것들은 테마성, 테마로 트레이딩으로만, 거기에 너무 비중을 싣지 마시고 트레이딩으로만 대응하시면 좋고, 또 가상화폐 이런 것들도 트레이딩 전략으로 그렇게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한번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주 목요일 날 처음으로 했고,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는 저희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보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제가 듣고, 그리고 답변도 드릴 수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하셔서 궁금하신 것들 마구잡이로 물어보셔도 마구잡이로 대답을 할 테니까요. 많이들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식창에서 특별히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가 12일까지라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했던 내역인데, 다행히 시장이 좋고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이제 수익이 또 올라왔습니다. 주식창 서비스는 하루 무조건 두 종목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시장이 물론 안 좋을 때는 안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는데, 문자로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니까, 나는 매매할 종목이 없어. 나는 종목에 대한 고갈을 항상 느껴. 종목 가뭄을 느껴. 좀더 확실한 종목을 원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요거는 방송을 보는 서비스가 아니고 문자만 받아보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요걸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한번 같이 해보시는 것이 또 라이트한 상품이다 보니까 좀더 쉽게 대응을 할수 있을 거라 보고요. 그래서 요번에 12일까지 이벤트 있습니다. 12일까지. 그래서 지금 2주에 15만원, 1668에 4387번으로 연락을 하시거나, 또는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설명란이나 저희가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거 한번 물어보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용 전체적으로 한번 다 훑어보셨습니다.
시장이 최근에 좋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또 공매도 금지하고 난 다음에 또 빠지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너무 그래 걱정하지 마시고, 방향은 뭐다? 우상향이다. 결론은 해피엔딩. 그것만 명심하시면서 좀더 주식을 지금은 참여하셔야 될 때지 피해하셔야 될 때는 아니다. 주변 사람들이 야 주식 위험하지 않아? 그래 얘기하세요. 아, 위험하지만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지금 시장은 주식을 해야 될 때라.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